시작하죠. 아, 디지몬 링크즈. 아, 요즘 거의 영상 거의 매일 올리는 것 같은데, 2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텀블러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벤트가 또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소개도 할 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찌됐건 들어가지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알진 않아요.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은 어딨어? 아, 이게 아니죠. 탐색이죠. 탐색.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가 바뀌었죠. 샤벨레오몬에서 쿠주아몬으로 바뀌었고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5시까지 하고 끝난다 그러는데, 저번에 샤벨레오몬 같은 경우 오후 5시일 거예요. 네, 보통 오후면은 17시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저번에는 9시라고 써서 나는 아침 9시에 바뀌나 근데 밤 9시에 바뀌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걸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서. 아, 우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알아볼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3일밖에 안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원래 좀 나오고 한 2-3일 지나서 반응 좀 살살 보다가 이벤트에 대해서 좀 알아와서 영상 찍고 그러는데, 이건 3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2-3일 보면은 영상을 올릴 때쯤엔 이벤트가 끝나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켰어요. 아, 일단 많이 돌려봤습니다. 아, 돌려서 조각 나오는 걸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저번 샤벨레오몬은 제가 3층을 한 번밖에 안 돌려봐서, 한번 돌리고 이구지구 했기 때문에, 한 번인가 두 번 돌렸기 때문에, 이번엔 조각을 11개 모아놨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돌았어요. 이번 돌아보니까 우리 세라피몬이랑 오파니몬이 비속성 고유기를 가진 디지몬들이 굉장히 세기길래, 사람들이 교환이 교환비 잘 비벼지길래, 네, 이번 오파니몬 2를 만들어서 사냥을 했습니다. 이번 디나이탑 30층 같은 경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참가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강한 디지몬들이 많이 보여요. 빛속성 디지몬 아니면 강한 디지몬들이 아니네요. 어젯밤에 딱 9시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스태미너가 1층부터 돌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좀 많이 없었는데, 저는 스톤을 써서 급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스태미너 다 있으니까 다 이쪽으로 넘어왔죠. 이번엔 좀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는 정말 홀 많이 돼 있는 세라피몬이나 오파니몬 아니면은 다른 뭐 디지몬 해서 그렇게 피에몬 플러스 4나 이런 식으로 다 있던데, 이제 많이 올라와서 많아졌네요. 여러분 돌리실 때 그날 밤에 좀 빨리 이렇게 펌핑을 해서 스태미너를 해서 많이 올려주시면은 강한 사람들이랑 같이 파티 짜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이벤트 때는 그렇게 해두시면 도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쿠즈아몬은 어땠나? 아, 일단 짤막하게 돌면서 설명하죠. 예, 우선 29층을 돌고 33층을 돌겠습니다. 29층을 돌면은 사실 이게 영상거리가 찍을 게 많지 않네요. 하나 바뀐 거라서. 자, 이제 29층으로 가죠. 29층 보시면 네, 29층 보시면 이렇게, 얘가 이름이 뭐야? 아, 여기 보시면 임펠몬 사이버 드라몬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 불에 약하고요, 비속성 공격에도 약해서 워그레이몬도 쉽게 잡을 수 있죠. 29층이랑 30층이랑 디지몬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임펠몬 사이버 드라몬 나오고, 3층에는 에테몬이랑 도사몬이 나오는데, 여기 완전체랑 거기 완전체랑 차원이 다르게 셉니다. 참고로 여기 완전체 29층까지의 완전체는 8마리가 나오고요, 3층 완전체 6마리가 나오는데, 6마리가 나오는 부분 걔네 완전체들은 2마리 정도만 있어도 보스인 쿠즈아몬보다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얘네는 그냥 대충 자동만 돌려도 알아잡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고 기술을 한 번씩 받아준 다음에, 아이 빨리 때려봐,
한 대씩 받아주면은 얘네가 평타로 넘어옵니다. 기술 이제 쓰죠? 기술을 이렇게 쓰고 평타로 나와서 두 턴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스킬을 좀 아껴두고 AP라고 하죠. 이 포인트를 좀 아껴둬요. 이렇게 아껴두시면 사실 여긴 자동 돌려도 문제 없긴 한데 일단은 네, 각성 없이 오면은 붙일 수 있으니까 하대 한 마리 정도는 남겨두는 게 낫겠죠.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음 발톱이 쓸만한 지금 3포인트까지 생겼죠? 이럼 제거를 해줘요. 기술을 맞는 건 아프니까 평타일 때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가능하면은 좀 끌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지아몬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가장 센 이유가 우리 빛속성이 어둠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때릴 때도 많이 들어가고 맞을 때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거는 지금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기술 쓰겠습니다. 얘네는 그냥 뭐 자동 돌려도 이기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30층이죠. 30층 30층은 제가 돌려봤는데 스톤 써서 깬 것도 있고 되게 어려운데 스톤 안 써서 깨지긴 하더라고요. 운이 좋으면은 일단 혼란이 많이 캐리를 해서 어떻게든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캐리를 해서 아, 이거 비스가 뜰 때가 있어. 이름 지는 거예요. 30층에서는 여긴 상관없는데 30층에서 이름 져요. 자 이걸로 가운데 얘는 막 이거 맞으면 그냥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플러스 2인데도 아무 뭐 단일 기술이다 보니까 저기 쿠지아몬 잡을 때는 세라핌은 플러스 4보다 더 들어가요. 은근 쓸만하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30층 참가할 땐 약간 스펙 애매하니까 아, 일단 30층은 세라핌몬이 좋습니다. 예, 강력히 들어가는 게 만약에 빛마저도 3발까지 들어가니까 조정도 좀 되고 파티가 전체로 약할 때 확실하게 하나 끊어준다고 생각하면 괜찮긴 한데 플러스 2에서는 한 방에 못 죽이기 때문에 3에서도 잘 못 죽일 거예요. 지금 이게 칩을 박아놓은 건데도 못 죽이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죠. 29층은 이렇게 좀 약하니까 특별히 뭐 세다고 할 만한 적이 없어요. 쿠즈아몬 스킬 들어온 거 빼고는 30층 같은 경우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서 많이 고전들 하실 텐데 얘는 일단 쿠즈아몬 자체도 세긴 센데 솔직히 쿠즈아몬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마지막 3웨이브까지 있고요. 똑같이 3웨이브 때 완전체가 안 나오고 쿠즈아몬 한 마리만 나오는데 29층 3웨이브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쿠즈아몬이 좀 세긴 해도 한 마리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 과정에서 나오는 완전체들이 굉장히 강해요. 가서 맛보도록 하죠. 여기 완전체한테는 두 방 맞으면은 이각성까지는 그냥 죽어요. 이각성까지 그냥 죽고 삼각성도 두 번이면 죽을 겁니다. 특효 같은 거 뜨면 사각성이 확실히 세긴 세더라고요. 사각성이 아주 튼튼해요. 칩도 다 받고 그래도 어차피 저기에요. 네 개 박아놨는데 별 소용 없습니다. 아직 각성이 부족해. 얘는 이제 재료가 모였기 때문에 바로 각성 단계 올릴 건데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29층까지는 1, 2웨이브에서 좀 모아서 쿠즈아몬 있는 부분에서 좀 쏟아 부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1, 2웨이브가 3웨이브보다 훨씬 어려워요. 얘네가 한 바퀴가 돌면은 쿠즈아몬이 아무리 세도 한 방에 한 마리 못 죽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두 마리만 살아있어도 기술이 들어가도 한 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기술 다 쏟아 부어서 죽여야 됩니다. 자 일단 얘로 제거를 해주고요. 참고로 얘네 둘이 단일 기술을 쓰는데 데미지는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까지는 아닌거지 약간 차이가 나더라. 어차피 두 대 맞으면 죽는 건 똑같으니까 얘네는 기술을 해서 혼란을 걸어줍니다. 안 맞는 게 많이 중요해요. 아 좋아 이거 쓰면 좋아요. 맞으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포인트 부족하니까 아 마비까지 걸렸어. 솔직히 말하면 이러면 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러면 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혼란까지 걸리고 마비도 걸렸기 때문에 얘도 겁니다. 아 좋아요. 이러면 좋아요. 마비 이게 마비 풀릴 때쯤 얘 기술을 쓰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모파림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 정도 체력이면 충분히 제거 가능하니까 얘로 평타를 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다음 바퀴 때 다음 바퀴 때 평타 두 번 쳐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빗맞으면 안 돼요. 여기서
얘를 제거하고 형타를 두 번 쳐서 제거를 해야지 깔끔하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아,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인데 어차피 얘가 이거 쓴다고 해서 이번 밖에 못 죽이면 의미가 없고 한 대라도 더 맞으면 얘 기술을 한 대로 더 맞으면은 그게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마비를 걸어줍니다. 러브세라데가 지금 60% 이상 달았죠? 그럼 얘로 하죠. 곤란. 아, 어우, 이렇게 꽤 하드코어 하니까 좀 솔플로 즐기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가죠 이렇게. 이러면은 전멸해서 살리려면 다섯 개를 넣어야 돼요. 전멸했을 때 살려 다섯 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리면은 하나만 쓰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살려주면 좋아요. 가능하면 빨리 살려줘야 돼요. 어차피 선택하고 좀 기다리면은 두 명일 때보다는 역시 세 명일 때가 AP도 빨리 차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얘네가 이걸 지금 먹여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이렇게 살리게 되면은 다섯 개가 생겨요. 부활하는 애는 때리고 오파니몬만 살면 돼 이제. 오파니몬이 딜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 하나 정도 깨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탑을 올라오는데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얘 제거해줍니다. 일단 하나 제거해줘. 무조건 제거하는데 써요. 아, 수면 좋아요. 이렇게 수면 걸리니까. 아, 수면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때리겠습니다. 때리고요. 어차피 다음 바퀴에서 계속 쓰니까 도사문이 빠르고 도사문 잡겠습니다. 걸어야 되나 혼란. 어차피 다음 턴에 아, 얘 걸자 그냥. 아, 걸어. 걸어. 그래. 쓰면은 아, 아깝네. 아, 아, 오파님은 안 맞았으면 됐어. 좋아요. 평타 칩니다. 평타 세기 때문에 아, 이러지 마. 제발. 아, 제발. 아, 각도를 바꿔야 돼. 이렇게 아, 좋아요. 한 아, AP 한 세 개 더 얻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 정말 싫다 진짜. 아, 얘 무조건 자비를 써야 돼요. 얘가 딜의 핵심이에요. 얘밖에 솔직히 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얘가 핵심입니다. 얘가 자기 뭐 자결하는 거 외에는 그래 딜이 없어요. 홀리 프레임이 그나마 많이 들어간데 그래도 300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홀리 드라몬은 정말 약합니다. 진짜 정말 약해요. 얘는 몸도 안 되고 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약합니다. 이게 각성을 떠나서 그냥 약해요. 약 왜 이렇게 약한지 이해가 안 돼요. 생긴 것도 보면 되게 혐오스럽게 생겼죠. 제가 올해 들어서 다크 소울 아웃라스트하고 뭐 스카이림 모드부터 해가지고 징그러운 게임 많이 했는데 암네시아도 하고 얘만큼 혐오스럽게 생기는 처음 봤어요. 심지어 핑크색으로 혐오스러워요.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홀리 드라몬. 아, 잘 죽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네요. 여기서 그래 그래 다음에 자빌린 성공이면은 저희 거의 확정으로 이겼다고 봅니다. 여기서 아,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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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요. 아, 이렇게 뜨는데 방금 보시면 이게 황금색이 들어왔죠. 이러면은 조각이 들어온 거예요. 황금색이 마지막에 안 들어오면 조각이 안 들어온 거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솔플로 돌 때는 전부 다 조각이 떴어요. 무조건 100% 떴거든요. 이거 내가 멀티도 돌리고 솔플도 돌려봤는데 이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나만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딜을 많이 넣으면은 참가를 해도 내가 딜을 많이 넣으면 조각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참가를 했는데 뭐 셀라핌은 플러스 4랑 플러스 3가 같이 같은 편이에요. 둘이서 막 강력히 넣어서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전 조각 안 줘요. 그렇게 해서 뜬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벨린으로 잡기 시작하면은 뭐 한 3마리 잡거나 기술 한 4-5번 쓰면은 그때 조각이 좀 주더라고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확률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시면은 기술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보정되는 동료 있으면은 깨는 건 확정이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사실 30층 깰 때는 자꾸 사실 거리는데 30 깰 때는 경험치나 뭐 우정도 이런 것보다 아, 조각 먹는 게 중요하니까 몸을 불살라서 싸우도록 하세요. 자,
모처럼 켰는데 연구나 시켜볼까? 아, 모처럼 켰는데 연구나 시켜볼까? 아, 파티에 들어가 있네요. 오팔인몬 연구시키죠? 어, 제가 플러스 3 쿠즈아몬을 만들려면은 1에서 0에서 7개, 1에서 11개, 2에서 14개, 3에서 18개, 4에서 21개 들어가는데 지금 조각수가 12개가 있죠. 여기서 교환소에서 구자문이 있습니다. 자, 얘를 아, 교환해주죠. 쿠즈아몬 데이터 교환해주면은 19개로 19개로 아, 왜 로딩이 긴 거야. 다음 진화시킬 재료가 모이기 때문에 그냥 진화시켜주겠습니다. 사실 쿠즈아몬이 약해서 아, 돌리기 되게 쉽더라고요. 오파니몬으로 해서 하면은 조각 노가다 같은 거를 남은 기간 동안 좀 해두고 싶긴 한데 다음 이벤트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음 이벤트도 있으니까 아, 나 재료를 뭐 잡지? 일단 얘로 바꾸고 홀리드라 한번 뺄까? 아니면은 워그레임을 빼야 되나? 워그레임을 빼자. 워그레임몬 연구. 아, 또 콜로세움이야? 아, 방해된다 진짜. 뭐 얘 정도면 충분하겠지. 연구로 베이스 디지몬에 오파니몬 그리고 파트너 디지몬에 워그레이몬을 집어넣어서 플러스 3로 만들어줍니다. 플러스 3부터는 핑크색으로 나오네요. 금색이 더 레어한 것 같은데. 아, 뭐 어찌됐건 시작하도록 하죠. 아, 금색이 뽀 아닌가? 이건 좀 애매하다. 누리끼리 한 게. 아, 플러스3로 갑니다. 참고로 칩을 박아 넣어도 자동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된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분리가 돼서 제 목록에 들어와요. 각성했죠? 그리고 이거를 열기 전에 할 게 있는데 치목록 이동했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계산을 했을 겁니다. 가서 이거를 내성 변화를 할 건데 초반 부분에 내성 변화를 할 때가 쉬운데 재료가 없거나 궁극체가 나왔을 경우에 조각을 주면은 내성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면 두 개가 들어가죠. 근데 아까 그 2단계짜리는 다섯 개가 들어갔어요. 아마 각성을 할수록 조각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해서 드시면 좋을 거예요. 조각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알부터 까죠. 아직 같은 거 나오니까 우리 귀여운 쿠다몬 나오니까 빨리 까주겠습니다. 예, 지난 쿠다몬 돼요. 댓글에 루체몬 되게 귀하다 그러는데 난 자꾸 루체몬만 떠서 미치겠어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이 뜨면은 뭐 이런 애들 뜨면은 진화 폭이라도 넓으니까 뭐 이것저것 진화 시켜보겠는데 아, 루체몬 얘는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밖에 없죠. 얘는 또 거기다 이쪽 계열이고 이거 두 개인데 폭이 좀 좁아서 아, 지금 뭐 데빌몬 쪽으로 진화시킬 만한 것도 없고 약간 좀 쓸모가 없네요. 루체몬이 센 것도 아니고 아, 나중에 내가 모르는 요소가 풀린다거나 내가 모르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 지금 모르겠네요. 나 저 알도 깠고 이벤트도 했고 어, 다 한 거 아닌가? 또 뭐 하려 그랬나? 어, 다 했죠? 네, 지금 플러그인 볼까요? 플러그인이 54개 있네요. 노각성일 때 23개 들어가고 이각성에서 2배 들어가니까 46개 있으면 되네. 아, 됐네. 어, 재료 다 있네요. 아, 이게 좀 많이 들어가던가? 박진하기가? 아, 이거 기준으로 두 배 하면 네 배니까
몇개 들어가지? 한 몇배 들어가지? 여기선 비슷하고 성숙기 아 성숙기 아니라 완전체 완전체 궁극체지 완전체 7개서 아 됐네 제 아 제로 다 있네요. 다음에는 쿠즈 한번 올릴 것 같고요. 아 이 얘기를 안 했네. 제가 급하게 아직 더 쿠즈 한 번에 조각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급하게 각성을 시키는 거는 다음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자, 다음 이벤트 공지사항을 보시면 그렇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번 5일까지 모든 퍼즐 조각 이벤트가 끝나게 되고 이제 남은 교환 2일 남았으니까 한동안 안 들어가신 분들도 조각 있으시면 다 교환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전 다 교환해 놨습니다. 퍼즐 조각과 진화의 탑 그리고 프리스코 홀몬은 남아있어요. 이건 남아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진화의 탑이 끝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생긴 이벤트 벌써 정해놨더라고요. 원래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좀 텀을 두던가 숨겨두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친절하게 다음 이벤트까지 예정 안내가 써있더라고요. 파괴임 정의의 마음에 대하여 읽어보죠. 디지몬 링크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벤트 파괴임 정의의 마음 개최 예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간은 6일부터 12일, 6일 동안 진행되는 거죠. 이건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이벤트예요. 근데 파괴의 힘 정의의 마음 이게 저기 진화의 탑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번에 진화의 탑이 6일 정도로 잡고 샤벨레움은 3일, 쿠즈아움은 3일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6일에서 12일, 6일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파괴의 힘과 정의의 마음이 있으니까 분명 파괴의 힘으로 3일, 정의의 마음으로 3일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제가 이게 6일이니까 한 아 2-3일째부터 참여하면 되겠다 하고 좀 늦게 각성을 시키거나 그러면은 아예 첫번째 뭐 파괴의 힘을 참여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돌려놓는 겁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캐스트를 클리어하면 포인트 렉도 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에 따른 달성 보상이나 랭킹 보상으로 황제 드라몬 DM 데이터 조각 DM 데이터 조각이 뭔지 몰라 찾아보니까 드래곤 모드라고 해요. 황제 드라몬이 사족 보행을 하면 드래곤 모드고 이족 보행을 하면 파이터 모드라고 합니다. 다양한 아이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 및 개최 기간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협동조에서 호스트 멤버에게 드롭되는 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지몬 링크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협동조에서 호스트 멤버에게 드롭되는 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뜨죠. 저는 이 보상이 뭐가 주는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이 컨셉이 안 나왔죠. 뭐 진화의 탑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안 나왔고 협동조에서 호스트 멤버에게 드롭되는 보상이 다를 수 있다. 드롭되는 보상이 다른 이벤트는 여태까지 모든 이벤트 합해서 한국 서버 발매되고 나온 이벤트 전부 저번 이벤트까지 합해서 하나밖에 없었죠. 참 입문 초월 처음에 주는 바로 각성 재료 주는 아니 지난 궁극체 재료 주는 어딨어? 찾으면 안 나와갖고 자 어딨어? 메탈 가루르몬 워그레이몬 샤벨레오몬 관련된 이번에 나오면 딱인데 안 나오죠? 네 그런 이벤트에서 호스트만 조각을 받고 나머지는 진화 플러그인을 받았죠. 네 그런 식으로 황제 드라몬 DM을 어떻게 주겠다는지 네. 나중에 교환소 쪽에서 추가가 돼서 재료를 교체를 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조각을 얻게 되는데 달성 보상 랭킹 보상 아, 랭킹 보상이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이거 그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일단 다음 이벤트가 있고 거기서 황제 드라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댓글에 황제 드라몬을 어떻게 얻는지 물어보시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처음 게임을 깔았을 때 접속했을 때 나오는 이벤트 초보자 패키지 세트를 구매하면은 구매를 하던가 거기에 들어있던가 그 외에는 가챠로도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가챠로 나온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황제 드라몬 얻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 그리고 3일 6일이니까 3일 남았네? 이번에 쿠즈아몬 이벤트 하시고 가능하면 재료 진화도에 맞춰서 모아두시면은 상황까지 올리는 도움이 되니까 그때 하죠.
가이오몬이나 이것저것 질문이 많았어요. 거기 있는 거 대부분은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 세트 패키지로 현금을 게임에게 결제를 해서 플러스 1짜리 나오거나 여기 나오는 메타시드라몬, 피노키몬, 파워드라몬, 피에몬, 그리고 저번에 있었던 오메가몬, 머그레이몬, 메탈가루르몬, 그리고 메탈에테몬, 플래티넘 머메몬 5마리, 이거 4마리 5마리 9마리에 저번 이벤트에 나왔던 피닉스몬, 바이킹몬, 헤라클레스 카테리몬, 세라피몬, 오파니몬, 이거 또 5마리에 두번째 이벤트에 나왔던 홀리드라몬, 로제몬, 이거 4마리였구나. 오파니몬이 두번째 이벤트 나왔죠. 이렇게 7개에서 9개 하면은 16마리만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릴 수 있고요. 메탈에테몬도 가능한데 그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는 콩알몬, 샤벨레오몬 저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쿠즈암몬 뭐 이렇게 3마리가 해서 19마리죠? 19마리만, 기존에서 19마리의 궁극체만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제작이 가능할 테니까 그 외에는 다음 이제 이벤트부터 하나씩 풀릴 거예요. 얻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예, 사지 않는 한 가차로 나오는 거는 뜨니까, 여기 안 뜨는 거 전에 뭐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그거는 뭐 저번 이벤트로 지나간 걸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저 사전 등록 같은 거 안 하고 이게 나온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사전 등록으로 보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걸로 얻거나 그랬을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안 나오는 거는 그냥 못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찾아서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얻겠습니까? 자, 그럼 디지몬 링크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뭔가 하루 더 멀다고 켰는데 다음 이벤트 3일 후니까 3일 후에 키게 될 것 같네요. 프린스 콩알몬 왜 강림 퀘스트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진화의 탑이 너무 드랍률이 좋아요. 쿠즈암몬 드랍률이 너무 좋아서, 진짜 엄청 좋아서 강림 퀘스트 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좋기 때문에 쿠즈암몬 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림 퀘스트 같은 경우 30일까지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쿠즈암몬은 기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쿠즈암몬 쪽에 참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좀 급하게라도 지금 갖고 있는 거 빛계열로 올려서 참여하면은 무난하게 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디지몬 링크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만 뿅!